안녕하세요, 세터 여러분. 세터의 호철, 세터의 종현입니다. 오늘은 세터와 여러 가지 브랜드를 섞어서 코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을 룩이니까 편하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는 주로 캐주얼한 코디 위주로, 저는 포멀한 룩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코디를 보러 가시죠. 고! 첫 번째 코디는 블랙 데님 트러커 코디입니다. 이제 가을철에 아무래도 데님 자켓 많이 입으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블랙 위아래로 맞춰놓고 약간 화이트 셔츠보다는 약간 베이지 톤의 셔츠를 입어주시면은 가을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코디네이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종현님 같은 경우는 신발도 이렇게 약간 미니멀한 첼시 부츠 같은 거 신어주셔서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토요일날 놀러 가실 때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코디는 요즘 가장 트렌디한 코디죠. 웨스턴 컨템포러리한 코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털이 올라와 있는 걸 헤어리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헤어리감이 있어서 색깔도 되게 웨스턴한 가디건 제품과 속에 이렇게 약간 뾰족한 컬러면서 텍스처가 되게 독특한 약간 벨벳 느낌도 나고 뭐 크랭클 느낌도 나는 셔츠랑,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즈한 맛이 또 살아있는 이런 스트레이트 블랙 진과 매칭해서 깔끔하고 컨템포러리한데 감성도 있는 걸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디는 모던 캐주얼 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레이저도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입는 자켓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더 캐주얼한 블레이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깨도 조금 더 크고 폼도 조금 더 낙낙해요. 그리고 소재적으로도 설명드리면은 지금 속에 입은 셔츠는 사실 화이트 셔츠, 그냥 일반적인 소재예요. 깔끔한 화이트 셔츠인데 이제 약간 오크 계열이 들어간 브라운 톤 자켓, 그 다음에 셀비지 데님, 그리고 아래는 뭐 그 공식이죠, 뉴발란스 그레이 컬러, 이렇게 매칭하시면은 아, 이 친구가 캐주얼하게도 보이는데 또 자켓 입어서 포멀하게도 보이는 코디로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가을에는 이렇게 입고 데이트 나가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룩은 유틸리티한 캐주얼 룩입니다. 일단은 안에 그냥 베이직한 셔츠예요.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입으시고, 여기서는 아마 이런 베스트가 아마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셔츠인데도 이런 베스트 입고 이렇게 2-way 지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레이어드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베스트랑 이런 팬츠의 소재감을 똑같이 주어서 이 전체적인 코디의 룩이 완성되도록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설명은 캐주얼 코디예요. 캐주얼 코디, 제일 베이직한 코디인데 집 안에 있는 그냥 이런 치노 팬츠나 아니면 이런 베이지 톤의 와이드 팬츠랑 위에도 이렇게 컬러 톤이 약간 옐로우 계열로 맞춰봤어요. 근데 이런 니트의 조직감 계열로 포인트를 주고, 요즘 바시티 자켓 유행이잖아요. 이런 컬러 있는, 이렇게 포인트 있는 룩을 입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레트로한 자수로 그냥 뒷판에도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가 가능하세요. 자, 세 번째 룩은 바로 아웃도어 캐주얼 룩입니다. 아웃도어 하면은 보통 산 아니면 낚시 뭐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은 룩인데,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 하죠. 그런 핏을 연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자켓에도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고 아래도 약간 이런 군복이지만 모던한 원단, 약간 모던한 형식으로 변형한 이런 카고 팬츠로 연출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심심하지 않게 이런 셔츠나 이런 니트 베스트랑도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은 좀 더 너무 아웃도어식이 아닌 요즘 현대식의 캐주얼 룩으로 연출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코디는 바로 스트릿 캐주얼 룩입니다. 제일 핫한 아이템은 뭐죠? 바로 하프 집업 니트가 제일 대세예요. 지퍼로 된 형식도 많이 나오고, 저희는 이런 단추로 된 형식의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위, 아래 전부 다 오버사이즈 룩을 연출해서 이렇게 캐주얼한 스트릿 룩, 약간 오버사이즈한 캐주얼 룩을 연출했어요. 네, 세티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추천한 오늘 FW 코디를 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 카페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영상을 보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